바로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볼까요? 좋아요. 자, 내가 실력자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요. 자, 우리 일단 어린이 친구가 가장 먼저 들었어요. 너 키가 되게 삼촌들보다 크구나. 174 정도 돼 보이는데요. 네. 시작.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야, 아니 태주 씨. 아니 분위기도 날씨도 추운데 바로 한번 모시죠. 제가 볼 때 우리 친구 준비가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혹시나? 바로 나와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세요. 네, 아~ 지금 뭐 따끈따끈하게 저희의 지금 체온을 올려줄 네.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전혜민입니다. 네. 전혜민 친구. 네, 전혜민 나의 이름. 아, 전혜민. 아, 어디 초등학교예요? 반성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자, 아니 근데 여기가 김장 축제인데 우리 혜민 친구 여기 어쩐 일이에요? 아빠 차 타고 왔어. 아빠 차 타고. 그냥 엄마 아빠 손 잡고 놀러 온 거예요? 아, 여기 노래 불러러 왔어요. 오, 진짜? 야, 그러면 자, 네. 우리 혜민 어린이 아까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우리를 네. 놀라게 했는데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네. 노래 준비했습니까? 배 띄어라. 에? 아, 10분 내로 안 하고요? 아, 네, 배 띄어라. 저는. 오, 배 띄어라?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생겼어. 해 떼어라. 해 떼어라. 76점 나왔어요. 아유, 잘했는데. 아, 너무 잘했는데. 혜민이 어떡해. 76점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몇 점 넣을 것 같았어요? 95점. 95점. 네. 잘했죠?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지금 잘했어요. 1등입니다. 자, 우리 혜민 친구 네. 1등의 자리로 네. 갑시다. 박수.